수술을 시작한다. 매스! 뽀뽐, 뽀뽀뽐, 뽀뽐, 뽀뽀뽐. 메이크업 탐구 생활 전기전자편. 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전자부품 탐구 3편 전선과 프레드보드, 그 속내 본격 해부. 여기 다양한 전기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기제품과 전원을 무엇으로 연결할까요? 바로 전선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전선과 브레드보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전선은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전지와 충전지도 전기제품과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선은 쓰는 곳에 따라 색을 약속하고 사용합니다. 빨간색은 플러스극과 까만색은 마이너스극과 주로 연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선은 정보도 전달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와 휴대폰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전선입니다. 한번 전선을 까볼까요? 그 안에 얇은 전선이 무려 4개나 있군요. 이렇게 하나의 전선 안에 여러 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까만색, 빨간색은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고 초록색, 흰색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한 번 더 열어볼까요? 전선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로 쌓여 있습니다. 감싸지 않으면 몸에 닿았을 때 감전될 수 있어요. 또 연결되면 안 되는 전선끼리 연결될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을 합선이라고 하는데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로 감싸준답니다. 고무 안에는 구리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구리 가닥을 여러 개 꼬아서 만든 전선은 연선입니다. 이와 다르게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전선은 단선이라고 합니다. 전부 하나처럼 보여도 안을 보면 굵기도 개수도 다양하답니다. 그럼 전선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생활 속 물건들에서는 콘센트와 플러그처럼 커넥터를 이용합니다. 필요할 때 쉽게 연결하고 분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 탐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전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선은 악어찌개가 달려있고 연결하고 싶은 부분을 꽝 집어주면 됩니다. 점퍼선도 있습니다. 이 전선은 주로 브레드보드에 꽂아서 사용합니다. 브레드보드는 빵판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멍이 참 많습니다. 속을 보면 같은 줄에 있는 구멍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끝 두 줄은 세로로, 안쪽은 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악어찌개가 나란히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브레드보드의 같은 줄에 있는 구멍에 전선을 꼽으면 악어찌개가 이렇게 물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오른쪽 구멍끼리, 왼쪽 구멍끼리 각각 이어져 있으니까 오른쪽과 왼쪽은 연결해 주어야 전기가 통하겠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는 납땜을 합니다. 납땜은 납을 녹여서 고정시키는 방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도구탐구 17편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